할렐루야. 네, 지난 연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또 변화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한 인물, 삭개오라는 인물은 우리 주일학교 때 설교 때부터 들어서 참 귀에 익숙한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 가시는 여정 중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치료하시고 가시는 거죠.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경도시죠. 무역이 성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강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의 왕궁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도시의 세관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 국경도시 무역이 성행한 도시의 세관의 장이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대단한 그 부와 권세를 가졌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도시보다도 이렇게 사람과 물류가 많이 있는 도시에서 세금 걷는 일은 상당한 뭔가 남는 게 있지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도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다는 것, 이것까지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어떤 선입견이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남은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만남입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의로운 사람인데 누구나 그를 의롭게 보질 않았습니다. 로마의 청부 세금 징수 업자로 봤고요, 이름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름값은 의인인데 그 부모는 그를 태어났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어요. 당시의 관용어가 창녀와 세리, 세리와 죄인, 이런 관용어가 있었어요. 알려진 죄인으로 그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의인이었던 삭개오가 진짜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된 데는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큰 도움이 됐던 걸 보게 돼요. 그런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주민이 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지금 삭개오는 부자이고 세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 부자였다면 착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비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성경 한 가지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이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키가 작았다는 것만 아니라 외모가 볼품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볼품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현실 속에서는요, 꽤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 사람이 이를 악물고 자기를 따돌리고 놀리고 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말리라,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남들은 차별하지만 돈이 되는 자리에 그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삭개오를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욕심은 많아서 부정축제하고 자리만 높아진 경우로서 우리는 선입견을 갖기가 딱 좋은 상태입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미용을 받는 데다가 그 외모로도 놀림받고 있는 그런 현실의 사람, 즉 사회적으로 미운털이 딱 박힌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처지와 현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그의 인간됨과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의 선입견만 가지고 본 것이 그러합니다. 실제로 삭개오에게서는요, 남에게도 볼 수 없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호기심이 참 많지요. 매우 단순합니다. 생각 그대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의 성품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마 그 이전에 여러 가지로 들려졌겠죠. 여러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구경하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보면은요, 그의 호기심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난 이렇게 죄인으로 찍혀서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칭송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기서 그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공허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돈도 벌었고 지위도 얻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은 사라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가까이 하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은 평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도 잘 벌고 넉넉했으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뭔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먹고 마시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는 참 평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갈증이 늘 그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봐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큰 호기심이 일었을 겁니다. 그분은 세리도 장녀도 죄인도 다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그는 행동합니다. 박차고 나가서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그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아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키 큰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로 뚫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가는 행동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아, 그는 정말 아이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저도 어릴 때 보면 동네 모기약을 뿌리는 소독차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 소리가 웽 하고 요란합니다. 근데 그 소리만 나면 동네 쪼머리들은 다 뛰어나왔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연기 속을 막 헤쳐가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놀이공원보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뿌연 연기 속에서 헤집고 다니면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냄새도 그때는 왜 이상하게 좋았어요. 요즘은 다 피해 다니지만 그때 만약 요즘 그러는데 어른이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다닌다면 뭔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뛰어나가요. 재밌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달려갑니다. 앞서 달려갑니다. 아마 중근동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은 아마 성지순례할 때에 애굽이나 요르단,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버스 오면 사람들이 달려가잖아요. 전철 타기 위해서 막 바삐 가고 달려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달려가는 어른을 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덥기도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지만 달려가는 것은 아이들의 일이고 어른들은 누구보다도 훨씬 더 여유 있게 유유자적 걸어 다닙니다.
그 걷는 것도요 빠른 걸음도 아니에요. 천천히 아주 여유있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중동지방에서 달리는 건 어린아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볼 수 없으니까 빨리 그가 갈 길을 먼저 달려가서 높은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뛰어간 거예요. 그 달려가서 보니까 높은 지형은 없고 눈에 보이는 그 나무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19장 4절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죠. 옛날 번역에는요 이거를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로 지금은 옳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그 슈카모레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면 직역하면 무화과 뽕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열매 비슷한 것이 거기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보다 나무 열매보다 훨씬 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쓰이는 그런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생긴 건 무화과 비슷하지만 맛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복숭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무화과 나무 비슷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는 맛은 떨어지는. 그런데 이 나무는요 아이들이 타고 노는 그런 나무였어요. 아까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어른들이 호기심 가지면 그냥 남자답게 종려나무를 타고 올라가야죠. 근데 그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개의치 않아요. 창피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올려다보십니다. 상당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현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큰 중년 남성이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작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글을 보고 비유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인데요 바로 앞에 18장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아마 바로 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삭개오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된 한 중년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모가 작고 볼품은 없으며 남들이 보기엔 탐욕으로 일생을 산 사람처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습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일생의 짐과 병을 치유받고 싶은 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남들은 느끼지 못하던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열망을 예수님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여러분 마음, 혹은 이 자리에 직접 오지 못해도 인터넷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위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태를 보지 않으십니다. 진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요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모습만 봤겠습니까? 웬 키 작은 볼품없는 중년 남자가 아이를 하는 것처럼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아마 코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면서 웃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에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복음서에 단 한 번 나오는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식사하시죠, 함께 교제하시죠,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고요, 회당장의 집에도 가셨고요, 나사로의 집에도 가셨고요, 그들이 초대해서 기쁘게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서서 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는데 하신 거는 처음이에요. 자진해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입니다. 아,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처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처럼 회당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신분에 자부심이 있고요, 존경받는 위치고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세리자인 거 다 알아요. 세리는 죄인 취급받아요. 감히 예수님 초대 왔다가는 자기가 돌맞을 수도 있어요. 너까지, 너 같은 것이 감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요. 자원해서 모시고 싶지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진해서 예수님 찾아오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진해서 예수 믿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걸 볼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겨우 나와서 그의 사정을 들으시죠. 창세기에서 그랬던 하나님은요, 계시록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동일한 게 계속 이어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라, 나를 초대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재 처지와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마치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삭개와 같은 처지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가늠 현장에서 막 붙들려온 여인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세 번 예수님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면목 없어서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집에 들어갔다 할 때에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그 장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대조점이 보여지죠.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무리들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분명히 잘 모르지만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로 영접해라 나를, 그러면 너희 인생은 바뀔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의 마음은 녹아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돈과 권력을 꾀하며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하듯이 살아보려고 힘썼던, 그러면서 늘 상처만 받았던 그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 지친 영혼이 만져져서 회복되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집 바깥을 볼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근수근거려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있지
자기 상태는 돌아보지 않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앞에 두고서 돌들었던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으로 만났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공인된 죄인의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늘 오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일컬어 교회 내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자 하여 예수님의 신비한 일을 보고자 하여 우우 따라다니기만 했지 그들은 무리들이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만남이 없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지금까지 큰 짐을 지고 살았지만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 속에 인생의 짐이 벗겨지는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인생의 짐을 벗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만남의 결과 즐거운 헌신이 있었어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만난 후에 자청해서 공개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합니다. 뭐 기자는 안 할 테니까 공개 선언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같이 씁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해요. 그런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랬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과거의 죄짐이 벗겨진 걸 느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미래 얘기를 해요.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미래에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부정하게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변상하겠습니다. 이 네 배의 변상은요 당시 율법상의 최고의 변상이에요.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면은요 손해를 끼친 그 금액만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했으면 증인이 있을 때는요 4배까지 변상하는 최고 변상에 있었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최고의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생각건대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해 주겠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은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내 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돕는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방향전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할 때에 우리 생각합니다. 야 4배 갚다 보면 저 사람 깡통 찰 텐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니까요 아마 삭개오는 아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세리 다른 사람의 욕먹는 이 일을 민족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 일을 했지만 나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수탈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아끼고 모아서 절약해서 모은 거지 뺏어서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분명히 뒷돈 받고 엉뚱한 짓 하고 잘못해서 모았을 거야 이런 오해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일일이 찾아서 변명할 수도 없고 참 억울한 일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할 때 보면은요 나는 그래도 민족들 미워하는 직분이지만 난 그래 정직하게 정해진 원칙 내에서 이 일을 했는데 나만 미워해요. 이런 상처가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 이후에 정말로 그 사람에게 배상하러 간 사람이 나타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해한 것이고 이런 일이 수없이 일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사건 이후로요 그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반이나 뚝 떼서 헌신한 귀한 사람으로 그에게 문제 있는 사람, 그에게 원한 가진 사람이 찾아서 막 줄 서서 배상하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람으로 명예가 회복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은 전환되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탐욕적인 삶에서 자비로운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상처 입은 사람에서 치유받은 삶으로. 삭개오는 그뿐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아마 그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삶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얘기는 당장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고 뭡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절반을 뚝 떼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나의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헌신이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쁘게 헌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난해졌을까요? 오히려 더 부유해졌을 겁니다. 물질의 마음은 더 풍요해졌을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빚잔치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적으로도 1층에 리본 내리 공사하고 한 평씩 헌금하고 헌신해 주세요 하면서 제 마음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도 힘들고 너무 힘든데 헌금해라, 참 이게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생각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이걸 내가 얘기하자면 나의 직무 유기요 축복이기를 막는 거다, 이 생각이 저한테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생각이 훨씬 강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신 것을 저는 일생 동안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만 그럽니까? 저는 우리 애들도 꼬득입니다. 우리 애들은 대전에 있을 때도 몇 년 동안 모았던 통장 하나님 앞에 톨톨 털어드렸고, 여기 올라와서도 이번에 하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털지 그랬던 애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또 털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해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아, 저는 우리 애들에게 믿음의 배짱을 길러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하나님 일생을 지켜주신 걸 체험케 하고 싶어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건축할 때 다 드렸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즐거운 거구나, 내 일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이 지키시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체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한 번 해서 그런지 두 번째는 쉽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없을 때 일수돈 찍어 헌금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더 심했어요. 빚어도 헌금하던 그런 헌신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생겼다면 지금 어떤 헌신에서 미래 한국교회를 만들 것인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도 즐거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삭개오의 삶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 그랬습니까? 그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 그 집이 구원 받았어요. 가문이 하나님 지키신 가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즐거움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삭개오 같은 믿음과 헌신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